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오이에 집게거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 이용해가지고 이 집게거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줄로다가 집게를 한 줄로다가 이렇게 해서 집게로다가 깍 해주면서 요거 수염 진해발은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가게 해주는 거고, 벌써 오이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해서 인증샷 찍습니다. 이게요, 오이 맺히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오이가 주렁주렁 열린답니다. 여기 보이는 거 보이죠? 여기. 여기가 오이예요. 요거. 여기가 오이인데, 이제 오이가 주렁주렁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집게거리로 쑥쑥쑥쑥 해게 올라가게. 이렇게 해서 오이 집게거리를 해주었답니다. 항상 오이 딸때 되면은, 하나하나 내가 직접 심어서, 이렇게 텃밭에다가 심어놓고 오이 따면은 재미나요. 와, 더덕도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쑥쑥 자라가지고 위에까지 큰 네키보다도 더큰 지주대를 해줬는데도 이 더덕이 줄기가 쭉쭉해갖고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더덕 줄기가 이렇게나 완전 텃밭 농사 짓는 거 이렇게 인증샷 남기기는 재미나요. 그리고 또요 옆에는 한바 자개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목단하고 또 다르게 한바꽃은 이게 겹 자객인데요. 색상도 예쁘고 분홍색도 예쁘고 겹이에요. 이렇게 겹도 있고 그냥 겹 아닌 것도 있는데 은근히 예쁘답니다. 이렇게 무편집이로 하고요. 이렇게 의아리 꽃이 향기가, 와, 이거 엄청 이쁘네요.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나나 그랬더니 꽃에서 향기가 나는 거랍니다. 와, 예쁘죠? 그리고 이제 일찍 폈던 목단은 이렇게 시르다가 변신 중입니다. 목단은 그래도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땅에서요, 목단 씨앗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요게 지금 목단인데요, 씨 떨어지더니 이렇게 났답니다. 요런데도 중간중간 엄청 많아요. 목단 씨가 떨어져가지고 요게 시르다가, 이렇게 목단도 시르다가 잘 번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3분 영상 오늘도 끝났다. 클레마티스 꽃 구경하세요. 이게 저희 집의 클레마티스 꽃인데요.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 예쁩니다. 예쁘죠? 인증샷 찍었습니다. 오늘은, 알리움도 찍어야지. 요게 알리움인데요. 요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어요. 이런 거 하던 정원에 몇개 심어 놓으면은 꽃필 때 되면은, 야생화 꽃필 때 되면은 은근히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이쪽으로 데이지꽃이 요즘은 활짝활짝 예쁘게 펴갖고 완전 흰색 천국을 이뤘어요. 요건 데이지 사시타 꽃이고요. 이쪽에 자객은, 요거는 이제 자객인데요. 요렇게나 커요. 예쁘죠? 내 손에 한 뺨. 이렇게 크야. 새들이, 온갖 새들이 훅 지적입니다. 우리 텃밭에 상추랑 쑥갓은 이렇게나 잘 됐어요. 와, 실컷 여기서 뜯어서 쌈도 싸먹으며 그런답니다. 쑥갓도 이렇게 잘 됐고요. 엄청도 잘 됐죠. 텃밭 농사 영상 찍으며 오늘의 영상 끝. 블루베리도 익어갑니다. 요거는 블루베리고요. 오늘의 영상 끝. 5분 영상으로 영상 찍었습니다. 무편집이고요.
제가 일하다가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는 거랍니다. 오이, 오늘은 오이, 이쪽에 도마도서부터 가지서부터 심어놓은 것도 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도마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주렁주렁 열리고 가지도 주렁주렁 열릴 거랍니다. 오이 집게거리로 해준 날의 영상 끝! 5분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집게거리로다가 오이를 해주고, 이게 자꾸만 해다 보니 시골 일은요, 자꾸만 해다 보면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게거리로 해마다. 나중에 오이 딸 때 또 영상 찍어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이 맺히죠? 영상 끝! 와, 예쁘다. 더덕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핸드폰 위로다가 영상 찍으면 무편집으로 이렇게 더덕도 하면서, 햇빛이 이제 석양입니다.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더덕 넝쿨 좀 보세요.